네, 투자가 어려우신 개인 투자자분들을 직접 찾아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개미찾아 산만리 이달 9월의 베스트 전문가 주식어부 스페셜 진행의 김수현입니다. 저희 9월 한 달 동안 어부님과 바다가지 드넓은 주식시장 안에서 수익을 내는 방법 함께 공부해보고 있는데요. 이번 주 어제부터 주식어부 명절 특집 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부님께서 20년 주식 낚시꾼의 매매 노하우와 함께 명절 맞을 투자 전략 비법까지 모두 공개해드린다고 하니까요. 남은 오늘과 내일까지 이 주식어부 수식 특집 방송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어부님과 함께 떠나는 주식바다 생존기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했던 뭔가 강의, 공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부님도 이렇게 해서 수익을 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아, 그때 솔직히 보람을 네, 화요일 이달의 베스트 전문가 주식 어부님과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9월을 이제 한 달 동안 함께 보고 있고 또 네. 이제 9월이 내일, 오늘 이렇게 이틀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도 시장이 참 어려웠는데요. 또 우리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해볼까요? 네, 네. 추석 명절에 힘이 안 나요. 네, 추석 명절에 지금 앞두고 좀 기분 좋아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우리 시장이 조금 좋지 않습니다. 근데 주식은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정론자보다는 긍정론자가 좋게 생각하시는 이런 비둘기파라고 할 수 있겠죠. 매파보다는 비둘기파가 훨씬 수익을 많이 냅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락장을 잘 버텨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뭐 시장 뭐 조금 좋지 않다라고 하지만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단계적으로 많이 하락했다가 단계적으로 막 급등했던 종목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 종목들이 이제 두 번째 저점을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이제 분할 매수 관점이지 지금 두려워할 시장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결국엔 우리가 이 시장 자체를 상승장 막 우리 코로나 막 끝나고 막 3,300 막 가고 막 그랬었잖아요 지수가. 근데 그때는요, 그러니까 상승장에는 뭘 해도 괜찮지만 결국엔 하락장에 어떻게 준비하고 하락장에 어떻게 대비하느냐.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이 저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9월 한 달간 내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쫄지 말라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잘 준비.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올 상승장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까? 요거 준비하는 시간이지 뭐 시장 조금 떨어졌다고 너무 괴로워하지 말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연휴를 앞두고 시장이 위축되어 있는데요. 분할 매수의 관점의 시장이다, 두려워할 시장은 아니다라고 이야기 주셨습니다. 저희 주식어부 명절 특집 방송으로 이번 주부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함께하고 있죠. 총 3탕으로 방송 진행될 예정인데요. 저희가 한번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제가 먼저 안내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어부 명절 특집 방송입니다. 어부님께서 투자 전략 노하우를 담아서 공개해드린다고 하는데요. 어제는 1탄이었던 명절 이후에 봐야 하는 대물 업종과 테마 특집이었고요. 오늘은 그 2탄입니다. 명절이 지나고 추석 이후에 우리가 봐야 하는 대물 종목이 공개될 예정이고요. 내일인 수요일 3탄이 예정되어 있죠. 하반기 대물 낚시 포인트 강의까지 진행이 됩니다. 어부님 어제 1탄도 했고 이제 네. 오늘 2탄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네. 다시 한번 명절 특집 방송 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1탄 첫날 어제였죠. 네. 어제 같은 경우는 명절 이후에 네. 어떤 우리가 테마를 업종. 좀 보고 업종을 네. 좀 봐야겠느냐, 어떤 그쵸. 종목들이 좀 올라오겠느냐. 세 가지를 봤죠. 네, 네. 이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종목, 어떤 종목들이 이후에 많이 좀 오를까. 자,
여기까지가 2탄이고요. 이제 내일은 여러분들께 어떻게 보면 대물 낚시 포인트를 잡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 오늘, 그러니까 어제, 오늘, 내일 요거는 좀 집중해서 좀 계속해서 반복해서 좀 시청하면 좋다. 그리고 이렇게 특집을 마련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PD님께도 말씀을 좀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인데, 지금 시장이 많이 힘듭니다. 코스닥, 코스피 지금 9월 내내 안 좋은 시장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도 별반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석 연휴 끝나고 나면 이제 찬바람도 이제 많이 불 거고요. 그렇다면은 주식시장 특별히 돌발 악재만 없다면 일단은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거의 이제 마무리예요.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시장이 여기서 더 나빠질 이유는 저는 없다라고 봐요. 진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막 핵전쟁을 하지 않는 이상은 더 이상 나빠질 건 없다라고 봐요. 그렇다면 앞으로 횡보 내지는 상승인데 지금 준비를 잘해야 된다 이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준비를 잘해놓으면 연말도 내년도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막 종목도 급등하는 걸 따라잡으려면 이미 늦어요. 이미 늦고 수익이 나도 별로 안 나요. 중간에 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저렴한 시세에 있는 종목들 시장 낙폭 때문에 또 지금 거래 없이 줄줄줄 흘러내린 종목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 지금 잘 눈여겨보고 우리가 포인트 잡고 어떻게 한다? 우리 대물 낚시를 그냥 시내가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포인트 그렇죠. 잘 잡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잡는 방법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자, 집중 또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주식어부 추석 특집 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 2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시장 리뷰해보는 시간부터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부님, 먼저 우리 큰 시장부터 살펴볼까요? 네, 우리 시장. 네. 결국엔 아까 우리 앵커님이랑도 네. 방송 들어오기 전에, 네. 방송하기 전에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네. 어쨌든 이렇게 연휴가 좀 길어요. 연휴가 길기 때문에 연휴가 긴 동안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른다. 그렇죠. 그래서 위축되어 있다. 네, 예. 미국에서 뭐가 일어날 수도 있는 그쵸? 거고, 그다음에 유럽에서 뭐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진짜 밤새 안녕이라고 요즘에 가끔가다 돌발 악재도 나오고 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뭔가 내가 한 1억을 가지고 어떤 종목을 한 1,000만 원치 살려고 좀 보고 있는데, 네. 과연 지금 시장도 불안한데, 이거 지금 사도 될까? 그렇죠. 연휴 동안 추석 동안 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당연히 1,000만 원치 사고 싶은 종목을 오늘 만약에 산다라고 가정하면 한 100만 원치밖에 안 산단 말이에요. 좀 소극적으로.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추석 끝나고 나면 이제 한 300만 원치, 500만 원치 이제 분할 매수를 시작을 하겠죠. 네. 그래서 수급이 많이 떨어지는 장이다. 이 연휴를 앞두고 나서는 또 이번에 또 연휴가 또 임시 공휴일까지 껴가지고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오늘도 내일도 아마 그런 비슷한 흐름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한 가지 차트를 보면서 하나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거래소 일봉 차트를 보시면은요. 잠시만요. 001. 거래소 일봉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차트를 좀 지어놓고 줄을 지어놓고 보시면 9월에 잠깐 반등을 했다가 지금 9월 중순 이후로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예를 들어서 거래량이라고 본다면 여러분들도 앞전 이 8월 달 또 이 앞에 5월 달 이런 수급보다는 많이 줄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쫄 필요가 없다. 전체적인 이렇게 큰 흐름에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큰 흐름에서 아직까지는 이 상승 추세는 유효하다. 어떻게 보면 지수를 기술적으로 푸는 건 좀 그렇지만 네. 지금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거의 이 주 추세선, 주 상승 추세선 이제 하락 하단 부분에 이제 맞닥뜨리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맞닥뜨리면 이런 지표를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다면은 여기 정도에 조금 닿으면 앞으로 한 20, 30포인트 정도 조금 더 조정 받는다면 이제 그때는 또 반발 매수세, 또 낙폭 과대 종목들 얼마든지 매수세 들어올 수 있으니까 너무 쫄지 마셔라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네. 자, 코스닥의 일봉 차트입니다. 코스닥의 일봉 차트가 지금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9월 내내 하락했어요. 9월 내내 하락했는데 결국엔 이렇게 지금 안 좋은 이유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전기차. 금리요? 전기차.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네. 어제 하루에 밀리면서. 8%씩 떨어졌어요. 네.
어차피 그 종목들은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은 불가피합니다. 조정은 불가피한데 대신에 원체 지금 시가총액 상위권이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자, 우리 코스피가 한 2200조 정도 되고 코스닥 쪽이 지금 보시게 되면 거의 한 요즘에 제가 정확하게 나는데 한 400조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코스닥 쪽의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들 에코프로비엠이 24조, 그다음에 에코프로가 23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한 10조 정도 됩니다. 이 세 종목 합치면은요 한 50조가 넘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코스닥 지수를 왜곡시킬 수 있는 종목들이에요. 근데 이 종목들이 최근에 어떻게 됐습니까? 잠깐만요. 에코프로 한번 볼게요. 네. 에코프로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10만 원짜리가 올 한 해 내에 10만 원짜리가 거의 150만 원까지 15배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수는 얘네들이 다 잡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게 코스닥 지수가 지금 보시면 여기 900선 넘어가 있을 때 제가 8월 말에도 말씀드렸고 9월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이거는 지금 왜곡 때문에 과장 부풀려져 있는 지수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느끼는 체감 지수는 800선이 안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제 거의 이제 800선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냥 700, 800 정도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정도 체감 지수가 이제 지수랑 맞춰진다면 이제 여러분들의 종목들도 그동안 많이 떨어졌죠. 그러면 이제 낙폭 과대, 그래도 실적 괜찮고 업황 좋은 종목들은 사이클 타고 분명히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쫄지 마시고 잘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석 연휴 앞두고 투심이 위축되어 있는 시장이지만 큰 흐름에서는 코스피 상승 추세는 유효하다고 합니다. 명절 이후에 반등 예상 어제와 동일하게 이야기해 주셨네요. 네, 이제 어부님의 투자 전략 노하우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 시간인데요. 오늘 그 2탄 들어가기 전에 저희 어제 1탄 상승 기대되는 이 낙폭과대 업종과 테마 먼저 복습해 보는 시간도 가져볼까요? 네. 네, 복습해야죠. 네. 자꾸 까먹으니까. 네. 제가 알려드리잖아요, 어머니. 네, 저도 네. 오늘 방송 오기 전에 네. 이를 닦고 네. 이를 닦았는데 네. 치약이 좀 이상한 거예요. 네. 치약이 뭐죠? 좀 치약이 아니었나요? 네. 치약이 아니라 네. 폼 클렌징. 아하. 치약이랑 통이 옆에 같이 있는데 네. 좀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양치를 하기 전에 발견했나요? 아니면 하고 나서 발견했나요? 아, 입에 물고 발견했습니다. 아이고, 지금도 네. 입이 뭔가 지금 기름기가 있는 것 같은 네. 느낌인데.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보면 이렇게 제가 주의하셔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자꾸 봐야 돼요. 맞아, 자꾸 헷갈려요. 보고. 네, 폼 클렌징 제가 이번 최근에 네. 새로 바꿨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낯설어가지고 이건지 저건지 뭐 좀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네. 그런 경우가 좀 발생하는데 여러분들도 자 이번 제가 어저께 1탄 말씀드렸던 네. 거 복습하면서 네, 한번 더 꼼꼼히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네. 꺼진 부분 다시 보자 이런 네. 취지로 네. 네. 자주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자 이제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일단 이 추석 이후에 그렇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네. 테마는 업종은 일단 화장품 쪽. 그렇죠. 첫 번째. 그다음에 네. 통신 쪽. 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 네. 반도체 장비 쪽을 맞아요. 보자. 이렇게 세 업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물 종목 어지도를 여러분들께 어저께 나눠 드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우리 노란톡에서 대략적으로 일단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종류가 좀 여러분들께 이제 다양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종목 어지도가 다양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종목만 딱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죠. 그 종목을 드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매할 수 있는 뭐 포인트라든가 그다음에 뭐 변동 상황이 발생한다거나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대비해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노란톡 거기서 소통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자 화장품 쪽 한두 종목 잠깐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지금 오르고 있는 종목들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아이패밀리 SC라는 종목이 있어요. 자 이 종목도 지금 보시게 되면 벌써 반응을 하고 있어요. 물론 올 초에 올랐던 부분도 있지만 최근에 중국 유커가 돌아온다, 뭐 춘절 이야기 나오면서 최근에 8월 달부터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부분, 이 종목도 만 원에서 지금 한 2만 원, 3만 원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지금 나중에 이런 아이들을 보면서 화장품 섹터들 괜찮네라고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거예요.
화장품 전업종이 완전히 다 망가져 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보시고 지금 하락 중인 종목들 아모레지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아모레지라는 종목도 여러분들이 요거는 지금 보시게 되면 아까 그 종목이랑은 사뭇 틀리죠. 얘는 지금 올 한 해 계속해서 오히려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 더 조정을 받고 있어요. 얘가 2023년 초반인데 자 그렇다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아모레지가 당장 뭐 내일 모레 내년에 기업이 망할 회사도 아니고 여러분들 뭐 아무래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그쵸. 주변에 접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회사예요. 그런 회사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이 예를 들면은 업종 업황이 돌아오면 지금 시세가 어떻습니까? 지금 시세가 아주 저렴한 시세가 된다. 그리고 최저점이 지금 2만 3천원 뭐 요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가격이 3만 원대입니다. 지금 뭐 3만 원에서 2만 5천 원 부근까지 예를 들어서 분할 매수한다면 거의 뭐 저점에서 모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거 움직여봤자 얼마나 움직이겠습니까? 어부님 이렇게 또 질문하실 수 있는데 차트를 뒤로 한번만 쭉 당겨 볼게요. 네. 차트를 한번 쭉 당겨보면 화장품 섹터가 예전에 한번 크게 움직였던 적들이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실 텐데 네. 요만큼 한번 당겨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2014년부터 2015년 중반까지 해가지고 거의 가격대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차트를 조금 더 줄여야 되겠다. 잠시만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신다면은 뭐 거의 가격대가 3만 원짜리가 20만 원까지 거의 한 7배 가까이 오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움직였던 역사가 있는 종목들은요. 나중에 만약에 여기서 탄력을 받게 되면 업종 사이클 업황들 돌아오면 뭐 20만 원까지는 못 간다 하더라도 지금 1차 목표가는 지금 거의 한 8만 원 선 정도, 그다음에 2차 목표가 한 11만 원 선 정도, 마지막 목표가는 한 16만 원, 18만 원 정도까지만 잡는다 하더라도 이 정도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기대 수익률에 부합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종목이 오른다면 지금 자체가 얼마나 저렴한 시점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노리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참고해 주시고요. 네. 자, 그다음에 화장품은 봤고요. 네, 화장품은 봤고 네. 통신 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최근에 지금 이제 뭐 통신 쪽 업황이 돌아온다. 그다음에 뭐 통신 쪽에 뭐 5G, 6G 뭐 이런 쪽 이야기 나오면서 이제 투자가 좀 시기가 빨라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서 한 번씩 들썩들썩 하는데 얘네들은 지금 단연간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일단 솔리드라는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종목도 지금 보시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은 좀 나오고 있어요. 이제 슬슬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어떠십니까? 자, 여기 이렇게 지금 고개를 좀 들고 있죠? 네. 차트가 올라오려고 하고 있어요. 네. 수현 앵커님도 보이시죠? 네. 그리고 뭐가 보이시나요? 아랫부분에 거래량도 붙고 있어요. 네. 근데 이 하락할 때 이렇게 보면 거래가 없죠. 네, 조용했어요. 네, 조용했죠. 조용히 그냥 한 2년 동안 2년 가까이 횡보했단 말이죠. 근데 거래가 붙는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아, 시장에 뭔가 이제 관심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느끼시면 돼요. 이 차트를 보고 아 차트가 좀 이뻐지려고 하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정도 지금 보시게 되면 자 가장 최상단 부분이 일단은 13,000원, 14,000원부터 네. 4,000원까지 조정을 받았어요. 어마어마하게 조정 받았죠. 이제 이런 아이들이 만약에 올라온다면 또 이 아이도 이렇게 조금 뒤로 차트를 뒤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가 5,000원짜리가 한 13,000원까지 한 두 배 이상 올라간 여력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씩 업황을 타고 한 번씩 급등했던 여력들이 있는 종목들, 연속성이 있는 종목들은요, 나중에 이런 아이들이 탄력을 받잖아요. 네. 이런 아이들이 만약에 여기서 탄력을 받으면 예전에 움직였던 것처럼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만약에 그냥 막 움직이지도 않고 계속 전고점 최고로 많이 움직였던 자리가 뭐 이런 자리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종목들은 솔직히 좀 저렴하더라도 이런 종목들은 사면은 기대감이 많이 없어요. 네. 근데 이런 좀 한번 이렇게 크게 올랐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나중에 업황 타고 실적 돌아오고 시장의 관심 수급
등등등이 좋아지면 여러분들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오른단 말이죠. 그게 바로 대시세라는 거예요. 근데 그 대시세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이렇게 여기만 한번 줄여서 볼까요? 어떻게 보면 대시세인데 이 중간 어디에 타서는 네.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쵸. 불안하고 또 떨어질 것을 대비해야 되니까 비중도 많이 못 싣고 수익이 나도 계륵이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종목들도 이런 저점에서 모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면 4천원, 5천원에서 모았던 사람들이 있다면 뭐 중간 어디쯤에서 한번 일부 차익 실현하고 나는 매수가까지 버틸 거야. 그래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 그러고 했던 사람들이 두 배, 세 배 수익을 올린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아래에서 저렴한 시세에서 주식을 모아놨던 사람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세력들 있잖아요. 주포들. 네. 메이저 수급이라고 이제 방송에서 순화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수급들도 메이저 수급들도 대부분이 저렴한 자리에서 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느끼지 못하게 조금씩 모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주포들이나 메이저 수급들이 모아갈 때 우리도 같이 뭐 매집한다라고 이야기해도 괜찮겠죠? 네. 같이 매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포들이 주가를 띄워주면 우리는 그때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고 네. 챙겨서 나오면 된다. 그때마다 내 계좌가 늘어나는 거지 결코 여러분들 뭐 한 종목에다 50%, 70% 막 집중 투자해가지고 그 종목이 막 100%, 200% 올라서 내 계좌가 막 두 배, 세 배 늘어난다? 여러분들 그거는 그냥 로또예요, 로또. 그거는 그냥 우리가 주말에 저기 어디 편의점이나 이런 데 가서 만 원 주고 사는 거지 주식은 로또처럼 하시면 안 된다. 주식은 엄연히 저는 주식 매매라고 잘 이야기 안 해요. 주식 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투기가 아닌 투자를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네. 자 마지막 종목 하나 더 우리 반도체 쪽까지 봤고요. 이제 반도체. 네, 반도체 쪽 한번 보게 되면 네. 자 이미 많이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도 있어요. 이미 많이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보시게 되면 뭐 한미 반도체도 지금 보시면 작년 한 해에 많이 올라왔다가 좀 상승분을 좀 내줬죠. 자, 근데 얘도 지금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결론은 이 최저점 부근이 지금 한 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럼 여기가 2만 5천 원 선이죠. 그럼 얘도 시세로 봤을 때는 작년 시세보다는 두 배 정도 올라와 있는 시세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TCK라는 종목 한번 더 볼게요. 진짜 저렴한 시세라는 건 이런 차트예요. 이런 차트. 자, TCK라는 차트도 보시게 되면 24만 7,800원 고점이었습니다. 21년도 4월 26일 날 기록했던 고점이에요. 근데 24만 원짜리가 지금 10만 원도 채 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서 어디인가는 모아 가야겠죠. 근데 요거 이제 제가 이렇게 소개는 시켜드리지만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느 밴드에서 어느 뭐 얼마부터 얼마까지 사야 되는 거예요?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이따가 제가 또 따로 교육할 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네. 얘도 지금 보시면 최저점이 4만 원부터 24만 원대까지 한. 네. 거의 한 뭐 몇 배요 이게? 네, 세 배 가까이. 세 배밖에 안 되나요? 4, 32. 한 8배 정도 되지 않나요? 8, 4, 32. 아, 8. 계산하기 힘들다. 아, 6배 정도 되겠다. 6, 4, 24. 한 6배 정도 가까이 이렇게 되는데 자, 결국엔 이렇게 올랐던 주식이 나중에 업황이 돌아오고 사이클이 돌아오면 예전 흐름처럼 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 반도체 이 장비 쪽을 보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추석 연휴 이후에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뭐 삼성전자도 소식이 나왔었죠. 이제 반도체 업황 자체가 약간 뭐 메모리 쪽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그러니까 수주 그러니까 삼성전자에다가 메모리 쪽 발주를 내는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그쪽에 이제 재고 조정이 거의 끝나간대요. 그럼 이제 반도체 메모리 쪽도 어느 정도 사이클 좀 돌아올 거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도 지금 있는 너무 지금 저가로 풀고 있으니까 이거 메모리 쪽도 반도체 쪽도 이제 단가를 좀 올리겠다라는 발표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반도체 업종 사이클이 좀 돌아오겠구나. 근데 이미 소재 쪽이나 이런 쪽은 좀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반도체를 만드는 이제 장비, 그다음에 뭐 검사 장비, 전공정, 후공정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방금 뭐 TCK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되고 뭐 SK온이라든가 그다음에 SK온이란다. SK 하이닉스, 네.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뭐 지금 미국이라든가 뭐 인도, 뭐 중국 등등등에다가 지금 공장들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실질적으로 장비 발주가 나갈 거예요. 이제 이미 나오고도 있고 올 중순부터인가 아마 나오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어요. 빠른 기업들은 벌써 올 상반기에 벌써 나왔고요.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이제 장비 쪽 이제 마지막 남은 반도체에서 여러분들이 저렴한 시세에서 잡을 수 있는 무언가 노려볼 수 있는 업종은 반도체 장비 쪽이 좀 마지막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한번 해볼 테니까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그다음에 그거 끝나고 나면 이런 업종 쪽으로 한번 눈을 돌려보셔라. 이렇게 조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세 가지 어제 배워왔던 세 가지 업종을 복습해 봤는데요. 이 화장품, 반도체 장비, 또 통신들 왜 다시 한번 저희가 눈여겨서 주의 깊게 봐야 될까요? 네, 지금 주식이라는 거는 그래요. 네. 이제 업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많이 이렇게 떨어지죠. 많이 올랐던 종목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쵸. 그리고 어느 정도 횡보를 합니다. 근데 이 횡보 기간이 좀 길어요. 그러니까 주식은 사이클로 봤을 때 오르는 사이클이 제일 적고 그다음에 네. 그다음에 긴 사이클이 내리는 사이클, 그다음에 제일 긴 사이클이 횡보. 그래서 주식 격언에 긴 횡보 끝에 대시세 나온다라는 네. 격언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 이 새 업종을 보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은 뭐냐면 지금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화장품 한알령 때문에 거의 몇 년 동안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통신 업종 5G 쪽 이런 쪽은요 어떻습니까? 이쪽도 이미 한 차례 급등 이후에 거의 한 2년 정도 조정을 받았죠. 그다음에 반도체 이쪽도 저는 시장이 좋아지거나 뭐 여기는 업종이 좀 좋아진다라고 좀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업황이 돌아온다라고 보면은 지금 저점에 있는 반도체 장비 쪽 소재 쪽은 이미 많이 올랐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는 장비 쪽을 한번 눈여겨 봐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반도체가 그렇게 움직이더라고요. 이제 소재 쪽이 막 움직였다가 뭐 그다음에 움직이는 게 장비. 왜? 물건을 많이 만드니까 공장 하나 갖고 안 되니까 이제 공장 두 개 짓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은 요 새 업종은 여러분들이 명절 이후에 충분히 지켜볼 수 있는 업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거 지금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어제 못 보신 분들. 네, 어제 네. 못 보시는 분들. 일단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제가 요 종목 어제도 정리해 놓은 게 PDF 파일로 정리해 놓은 게 있으니까 네. 그거 받아서 여러분들이 명절 이후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명절 특집 방송 1탄으로 추석 이후 10월에 상승 예상되는 저점에서 올라갈 업종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어제 살펴봤던 업종 세 가지, 화장품, 통신, 또 반도체 장비까지 복습해 봤는데요. 업종을 크게는 알려주셨지만 이 안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할지 찾기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부님께서 제작하신 이 대물 종목 어지도 선물로 드렸는데요. 오늘도 이 대물 종목 어지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반기 주도와 업종과 테마 종목 정리되어 있는 자료집인데요.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 어플 켜시고 상단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 어부 30일 검색을 하시면 저희 채팅방이 뜨고요. 클릭하신 다음에 비밀번호 입력 코드 숫자 네 글자 4242 누르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이 대물 종목 어지도 자료집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영상 보고 다음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나는 진짜 고기를 잡아드리는 게 아니라 고기 잡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거든. 근데 중요한 거는 나는 무조건 살아 남게끔 해줄 거야. 꾸준하게 기준과 원칙 지켜가고 있다가 중간중간에 한 번씩 큰 수익이 나는 종목들, 대물 종목들이 한 번씩 걸린다면 이번 방송에서 내가 다 알려줄게. 주식이랑 낚시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
네, 주식어부 명절 특집 방송 어부님의 투자 전략 노하우 총 3탄 중에 이제 오늘 그 2탄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명절 이후에 봐야 하는 대물 종목이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부님, 2탄 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이제 방금 앞서서 우리가 복습을 했는데 네. 여러분들께 이제 그거 아까 제가 아까 다 못한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종목 어지도라는 게 있어요. 대물 종목 네. 어지도.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이제 PDF 파일로 그쵸, 여러분들께 네. 나눠드렸는데 일단 그 종목만 여러분들이 봐서는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좀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종목만 보고는 여러분들이 뭘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왜 이런 종목들을 주식어부가 이야기를 하는지 왜 봐야 되는지 그에 대한 부연 설명이나 이런 부분들은 오픈 채팅방에서 노란톡으로 제가 열심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몇몇 종목들은 지금 화장품 섹터 등 어느 정도 짚어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PDF 자료를 받아가지고 아, 꼭 이 종목이 아니더라도 이 업종이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패턴에 있는 이런 흐름에 있는 종목들을 유심히 봐야지 괜히 지금 뭐 불나방 같은 종목에 따라갈 필요 없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네. 이건 제가 PD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진짜 종목 대물 종목 어지도 PDF 요거를 제가 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 종목 선정하고 그쵸. 어떻게 업종 대응을 선정해야 해야 되는지 네. 정말로 심혈을 많이 기울였다. 저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네. 꼭 좋은 결과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다시 제자리로 이제 산으로 네. 배가 산으로 갔으니까 네. 이제 다시 또 이제 다시 바다로 2탄? 돌아와야죠. 네, 2탄. 그래서 이제 2탄, 우리 추석 이후에 어떤 종목들을 좀 봐야 될지 이제 그러니까요. 구체적으로 일단 종목을 몇 종목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네. 자, 첫 번째 종목은 여러분들 로봇주도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니까 뭐 유진 로봇이라든가 뭐 지금 많이 급등해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오늘도 우리 노란톡에서 어떤 분이 유진 로봇을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네. 로봇주들 오늘 왜 빠져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많이 올랐으니까 그만큼 파는 사람들이 많겠죠. 차익 실현 욕구가. 그래서 결국엔 주식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여러분들이 자꾸 지금 시장이 힘들고 내 계좌가 힘드니까 막 주가가 움직이는 종목들밖에 눈에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따라가서는 계륵이라고 말씀을 자꾸 드리죠. 결국에는 아랫부분에 저렴한 시세에 있는 종목들이 결국엔 여러분 계좌를 살찌울 겁니다. 로봇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하도 로봇 앞으로 또 뭐 로봇에 관련된 업종, 업황, 뭐 뉴스 이런 게 엄청나게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한 종목 정도는 갖고 계셔야죠.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네. 로보로보라는 종목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 어떻습니까?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지금 요거 먼저 하나 보여드리고 갈게요. 유진 로봇부터. 예, 유진 네. 로봇은 지금 보시게 되면 높네요. 예, 지금 네. 여기 어디서 매매를 한다, 거래를 한다. 이거는 뭐 거의 뭐 폭탄 돌리기 수준이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에서 여러분들이 골머리 썩지 마시고 자, 지금 보시게 되면 로보로보라는 종목인데 13,000원짜리였습니다. 13,000원짜리가 지금 5,000원대까지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추세도 지금 보시게 되면 하락 추세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지금 보시게 되면 3,900원 저점이란 말이죠. 네. 그럼 지금 4,900원이에요. 지금부터 만약에 분할 매수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4,900원, 뭐 4,500원, 뭐 4,200원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한다면 뭐 손절가가 3,900원 잡고 대응한다면 부담도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에서 손실은 짧게 가는 거고 어차피 뭐 우리가 손절 없이는 매매 못합니다. 네. 투자 못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이런 아이들이 급등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아이도 보시면 뒤에 이력이 있어요. 무슨 이력? 2,000원에서 13,000원까지 급등했던 6배가 네. 오른 이런 이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또 로봇 업종이 우리 추석 지나고 나서 또 뭐 한다, 정부 정책에서 무슨 뭐 지원을 한다, 뭘 개발한다, 뭐 대기업이 뭐 또 뭘 한다, 이런 소식 나올 때마다 얘는 기대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시장의 투자자들도 그래요. 네. 어떠냐면 이미 많이 오른 유진 로봇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아, 조금 덜 오른 안전한 종목이 없을까, 매매하기 편한 종목들이 없을까, 이런 걸 찾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로보로보라는 종목이 여러분들 뭐 그냥 로봇 관련해서 보면 뭐 유진 로봇, 휴림 로봇 등등도 많이 있는데 얘도 인기주예요.
얘도 인기주의. 단기적으로는 수급이 좀 꼬여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저렴한 시세에서 모아 두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뭐 수적 연휴 이후라도 또 이제 찬바람 불면 민생 탄력이 정책, 정부 정책도 많이 나온다라고 했죠. 그때 뭐 하나 또 로봇 관련주도 걸리면 이런 아이들이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보셔야 된다. 또 이런 시세에 있는 종목들을 봐야 된다. 지금 올라간 종목들 따라가는 건 늦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일단 첫 번째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지난주부터 일곱 종목을 포트를 짜드린다고 했는데 그중에 한 종목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절 이후에 봐야 하는 이 대물정보 공개 특집 오늘 2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로봇 업종 중에서도 유진 로봇처럼 많이 오른 종목이 아니라 첫 번째 종목은 로보로봇, 같은 로봇 업종 내에서도 덜 오른 종목으로 첫 번째 로보로봇 저희 차트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어머니, 그럼 두 번째 종목도 준비될 예정돼 있나요? 네. 네. 뭐 지금 로보로봇도 네. 가드레 패턴에 잘 맞는 이제 종목이었고 네. 그다음에 오픈베이스도 오픈베이스라는 종목을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지금 보시게 되면 네. 자, 얘는 두루두루 좀 갇혔어요. 두루두루. 네. 네. 지금 큰 흐름에서 봤을 때는 8,000원짜리가 지금 2,000원대까지 조정을 받았고요. 네. 네. 단기 고점도 4,000원짜리였는데 지금 거의 절반 가까이 조정을 밀렸나요? 조정이 네. 나왔어요. 자, 흐름상으로 본다면 지금 이 종목도 최저점이 여기죠. 최저점 앞을 지나가는 하락 추세를 만들었어요. 그럼 하락 추세 벗어났죠. 하락 추세 벗어났죠. 자, 이제 추세 전환 시그널만 나와준다면 그때부터는 이 종목을 모아갈 수 있다. 그렇죠. 대시세의 초입 구간에 있다. 네. 네. 그리고 2,300원 선 정도가 지금 얘는 손절 라인이 돼요. 그렇다면 요 근처 어디에서 지금 모아놨다가 요거 이탈하면 손절하면 돼요. 그리고 얘는 한번 움직이면 또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고 지금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는 원래는 여러분들이 보안주로도 많이 알고 계실 수 있는데 AI 플랫폼 쪽으로도 지금 최근에 많이 엮여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최근에 지금 많이 핫한 업황, 업종, 섹터들은 뭐죠? 뭐 로봇들도 많이 움직였죠. 네. 그다음에 인공지능 쪽도 AI 그렇죠. AI 쪽도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지켜보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종목으로는 오픈베이스라는 종목을 준비했고 가두리 패턴에도 지금 어느 정도 완성이 돼가고 그다음에 이 앞부분에 보면 이거는 지금 뭐 다시 설명드리기가 좀 힘든데 이건 제가 수급이 완벽하다라고 좀 보는 종목이에요. 수급이 완벽하다. 그 부분은 제가 이따가 뭐 다시 한번 안내를 한번 해드리겠지만 저기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제가 일단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들 그다음에 이런 종목들 대응 방법들 온라인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온라인 무료 방송으로. 그러니까 거기서 꼭 이 대응 방법이라든가 어떻게 하면 시세가 이게 저렴한 거구나. 그냥 많이 떨어진 게 아니구나. 많이 떨어지면 시세가 저렴한 거다? 그건 아니에요. 종목에 뭔가 이상이 있어갖고 떨어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거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 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로보로보와 오픈베이스 두 종목 공개되는데요. 종목의 이름은 알려주셨지만 또 이 종목들을 언제 매수하고 또 매도를 해야 하는지 이 종목들의 투자 전략 자세히 또 알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방법은 딱 하나밖에 네. 없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께 TV로 이렇게 만나뵙겠지만 이것도 이제 오늘 내일밖에 없어요. 오늘 내일밖에 없고 여러분들과 저랑 같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제가 이제 무작정 여러분들께 들어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자, 주식어부 30일 검색하셔가지고 비밀번호가 4242번이에요. 그래서 입장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힘드실 거예요. 대부분 거의 뭐 100%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한 2만 퍼센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힘드실 거예요. 그러면 그 종목들 추가 매수 또는 버려야 되는지 그것도 궁금하시죠. 제가 이제 가두리 패턴과 그물론 패턴 여러 가지를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근데 그 패턴을 통하면 여러분들 종목도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또 어느 자리에서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새해 그러니까 올 연말까지는 해서 좀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균 매출 단가를 좀 낮추고 버릴 종목들은 좀 버리고 해가지고 교체할 것도 교체도 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좀 좋은 결과 좀 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장은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락장에는요, 이 하락장을 어떻게 버티느냐,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내 포트를 짜느냐에 따라서 상승장을 즐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결국엔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뭐 조금 사서 뭐 조금 수익 나는 거 뭐 그거 즐기실 분은 즐기세요. 계속 그것만 즐기시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나는 그래도 한 10% 20% 정도 비중을 실어가지고 어느 정도 좀 대시세 저렴한 시세에서 좀 매수해가지고 나도 한번 좀 큰 거 한번 내 포트에 그런 종목들 좀 담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가지고 일단 뭐 종목을 막 퍼뜨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께 고개 잡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점도 여러분들이 꼭 저를 많이 괴롭혀가지고 좋은 결과가 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브넵의 오픈 채팅방 참여하시면 오늘 공개해 주신 로보로보, 오픈베이스 등 하반기 대물 종목에 대한 실시간 투자 전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브님과 함께할 수 있는 이 방송 시간이 오늘 제외하고는 내일 단 하루 남았는데요. 방송에서는 못 뵙지만 오픈 채팅방에서 계속 소통해 주실 예정이니까요. 지금 함께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 어플 켜시고 상단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 어부 30일 검색을 하시면 저희 700분 넘게 계시는 어부님의 오픈 채팅방이 뜹니다. 클릭하신 다음에 비밀번호 입력 코드 숫자 네 글자 4242 누르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하반기 대물 종목 예상되는 종목들의 실시간 투자 전략 대응책까지 얻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종목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종목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돌파구가 없으실 것 같아요. 그쵸? 그냥 원체 기존에 있는 종목에 많이 손실이 나 있기 때문에 팔기도 애매하고 네. 더 사자니 비중은 없고 또 종목은 많고 어떤 종목을 또 이 종목에 엎어야 되는지 아마 고민이 참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가 네. 뭐 이렇게 지금 이제 소개시켜 드리는 종목 패턴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 내가 어느 시점에서 샀는지 네.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한번 실수했으니까 그다음엔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 추석 이후에는 그거 안 하고 네. 저점에서 잘 모아가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역시 마지막 종목입니다. 네. 코오롱 인더라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코오롱 인더. 네. 자, 이 종목도 보시면 11만 원짜리가 이 단기적으로 최저점이 한 3만 원대까지 조정을 크게 받았어요. 네. 근데 얘는 실적도 지속적인 우상향이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또 코오롱 인더가라는 종목이 시총이 1조 2천억짜리입니다. 이렇게 지금 많은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아랫부분에 있는 시총이 1조 2천억이에요. 잡주는 아니죠. 근데 실적은 계속 나오는데 왜 자꾸 빠질까요? 이런 질문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엔 주식은 파는 사람이 많으면 빠져요. 사는 사람이 많으면 올라가고. 그럼 저점에서 우리 메이저들이 모아갈 때 우리도 같이 이런 구간에서 모아가면 되는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패턴의 중요성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 저렇게 하락 추세선을 지금 벗어났어요. 하락 추세선을 벗어나고 계속해서 지금 가두리 패턴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두리 패턴이라는 거는 하락 추세를 벗어나는 그러니까 상승 추세 전환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시장이 좀 조정 받았죠. 9월달 네. 조정 여파를 조금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서 비싸서 못 샀던 종목들 애매한 자리에서 못 샀던 종목들 지금 어떻게 한다? 시장 하락 여파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보면서 저는 아까 시향에서 말씀드렸지만
쫄 거 없다, 겁낼 거 없다, 지금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틀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도 여러분들이 모아 가시라는 거예요. 자, 하방 부분이 지금 한 42,000원, 4만원 정도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45,000원인데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지금 분할 매수 시작한다면 예를 들어서 분할 매수 시작해서 단가 맞추는, 평균 매수가 맞추면 이 한 4만원 이탈할 때 매도하면, 손절하면 손실률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대신에 한번 보실래요? 자, 이 종목은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3만원짜리가 11만원까지 오르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자, 지금 제가 세 종목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역사 이야기 드렸어요. 오늘 이 역사 이야기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기억하셔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오늘 한 시간 나쁘지 않았을 것이다. 진짜 큰 거 얻어가셨을 거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저렴한 시세에서 종목들을 모아갈 수 있는, 모아가는 것이 결코 여러분들한테는 해가 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하반기 대물 종목들 오늘 살펴봤습니다. 로보로보, 오픈베이스, 그리고 마지막 코롱 인더까지 살펴봤는데요. 이 세 가지 종목에 대한 자세한 실시간 투자 전략, 어부님의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부님 또 오늘 방송 이후에 또 2시간 후인 6시부터, 네. 8시부터 네. 공개 방송도 예정되어 있잖아요. 네, 네, 어떻게 진행될까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뭐 여러분들께 좀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을 소개시켜 드렸고, 네. 그 다음에 뭐 추석 이후에 업종 테마들을 많이 소개시켜 드렸는데, 그걸 여러분들 스스로 하기에는 조금 힘드실 수 있어요. 그렇죠. 워낙 종목도 이제, 많고.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제가 뭐 쪽집게 강의식으로 여러분들께 이제 대응 전략이라든가, 네. 뭐 어느 부근에 오면은 이렇게 조금씩 사는 거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소개를 시켜드릴 테고, 여러분들께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 좀 늦지 않게 저녁 일찍 드시고 8시쯤에서 저와 같이 무료 방송에서 만났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끝나고 2시간 후인 8시에 어부님의 온라인 공개 방송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물 포인트 포착 강의, 쪽집게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오늘 소개해드렸던 하반기 대물 종목 세 가지에 대한 자세한 부연 설명과 함께 어부님의 패턴들, 가두리, 낚시, 또 구물망에 대해서 차트 설정법과 함께 자세한 패턴 활용 강의까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부님의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방송 시작 전에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올려드립니다. 노란톡 어플 켜시고 상단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어부 30일 검색을 하시면 저희 700분 넘게 계시는 어부님의 오픈 채팅방이 뜹니다. 클릭하신 다음에 비밀번호 입력 코드는 숫자 4글자 4242 누르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영상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준비한 네.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네. 하고요. 정들자마자 이별이라고 우리 또 수연할 거 저희 집사람이랑 이름도 똑같아요. 네. 수연 이름도 똑같아서 당황해가지고. 네. 네, 진짜 정인도 많이 들고 요즘에 또 합도 잘 맞아가지고 이제 뭔가 좀 해보려고 했는데 우리 앵커님이 또 다른 좋은 곳으로 네. 가게 됐다고 합니다. 우리 앵커님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고 네. 마감해 주시죠. 네. 네, 어부님 굉장히 진행을 잘하십니다. 네, 저는 오늘의 끝으로 이제 이데일리 TV에서는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떠나지만 저희 개미차트 3만리 그리고 이데일리 TV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저는 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